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오랜만에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보조배터리 10가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사실 중간에 조금 어거지로 신기한 것들도 있는데 제가 인터넷 서칭 정말 열심히 해서 보조배터리 중에 좀 특이한, 그리고 보조배터리인데 보조배터리 이외에 다른 기능이 있는 것들을 제가 싹 다 한번 긁어모아봤는데 이렇게 싹 합쳐서 거의 한 5-60만원치 되고요. 예전에 저희가 조금 어릴 때 한 몇 살까지 그랬냐? 그 배터리가 분리되던 게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. 이 휴대폰이 두꺼웠어요. 그 두꺼웠던 이유가 요 배터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휴대폰을 슬림하게 못 만들었다. 원래는 이 뒤쪽에 이 휴대폰 뚜껑이 딱 열렸어요. 거짓말 같죠? 진짜로 이 휴대폰 뚜껑이 딱 열려서 여기 배터리가 있었거든. 그 배터리를 뽑았다 꼈다 하면서 만약에 내 폰 배터리가 지금 0%가 됐다. 그럼 다른 스페어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 배터리를 똑똑똑똑 꼽았으면 됐거든요. 사실 배터리 한 3, 4개씩 거의 들고 다니면서 이 배터리가 떨어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. 편의점에서 또 팔았어. 배터리를 똑 뽑아가지고 편의점에 1,000원에 충전 맡기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. 근데 이 휴대폰을 얇게 만들기 위해서 일체형 배터리로 바뀌게 되면서 이 보조 배터리라는 게 생겼습니다. 어쨌든 막 약속 같은 거 잡고 괜히 카페 같은 데 가서 기다리는데 저는 사실 커피를 마시러 카페 가는 것보다 요 우리 애기 밥 주려고 카페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보조 배터리를 잘 안 들고 다닌다만은 요즘 사람들 보조 배터리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. 보조 배터리 그냥 평범한 거 들고 다녀도 좋지만은 좀 유니크 시크한 것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테니까 바로 첫 번째 특이한 보조 배터리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! 첫 번째 특이한 보조배터리 바로 요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제가 오늘 가져온 친구들 중에는 가장 무난한 조금 평범한 보조배터리. 여기 보시면 이 빨판 보이시죠? 도로롱. 여기 생긴 요 빨판들이 붙여가지고 쓰는 그런 빨판입니다. 보조배터리를 폰이랑 따로 들고 다니려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. 요런 식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하나를 들고 다닌다는 느낌으로다가 요렇게 그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흡착형 보조 배터리예요. 솔직히 많이 쓸모있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그냥 두 개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걸 하나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그 정도의 편리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잠시 보실게요. 나 이거 살짝 궁금했어요. 약간 카페 같은 데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창문이 있다. 그럼 살짝 유니크 시크하게 요거를 링겔 느낌으로다가 요렇게 충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굉장히 멋있죠?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 시크한 거예요 여러분들. 두 번째 특이한 보조배터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아까랑 비슷하게 뿅뿅뿅뿅 점 같은 게 있죠? 저는 오늘 보조배터리 10가지 중에는 진짜 굳이 사라고 하면 진짜 이 친구를 사지 않을까. 근데 굳이 사는 게 아니고 전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갖고 싶어. 휴대폰 충전도 안 하고 자는데 보조배터리 충전까지 할 정신이 없거든.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혁명인 아이템이라고 완전 장담드릴 수 있는데 바로 한번 보시죠. 아니 콩대생님 이거 그냥 충전기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가 보조 배터리예요? 하시는 분들. 와 진짜 나는 진짜 감탄을 금치 못했어.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저는 조금 있으면 세상에 모든 보조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. 저쪽 가서 보여드릴게요. 자 저희가 보통 충전기를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? 사실상 잠잘 때입니다. 잠잘 때 가장 충전기를 많이 쓰잖아요. 충전기를 이렇게 꼽아요. 그냥 이렇게 평소에 충전기처럼 씁니다. 자 그냥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충전기처럼 써요. 그렇게 이제 자고 일어나. 아침이야. 자고 일어났는데 충전이 조금 덜 됐네? 아, 뭐야? 하면은 요 상태로 뽑아버리시면 그때부터 보조배터리예요. 와, 미친 거 아니냐? 진짜로?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가면은 보이세요, 여러분들?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와, 난 진짜 감동받았어. 용량도 작지 않아요. 8,000이에요. 보통 만인데 8,000이면은 충전 두 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? 그러면 친구가 아이폰을 써. 친구가 여기서 충전을 하고 있다 치자? 그럼 나는 폰이 너무 멀어. 나는 폰을 쓰려면은 요렇게 써야 돼. 친구 옆에 딱 붙어서 굉장히 짜증나잖아?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다 싶으면은 그냥 이거 딱 뽑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자면 돼, 그냥 뭐. 약간 우리 친구를 배려해줄 수 있는, 친구에게 충전기랑 조금 더 가까운 칸에서 잘 수 있게 하는 그 나의 배려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. 아까 우리 봤던 그 뿅뿅이, 이 뿅뿅이 친구를 여기다가 붙여줍니다. 붙여주고 아까처럼 이렇게 딱 붙입니다. 요렇게 충전. 약간 그런 충전기. 와, 난 이거 정말 매력적이에요. 여러분들 광고 아닙니다. 저 전부 다 제 돈 주고 샀어요. 얘는 진짜 제가 이 영상 봤다 하면 한번 사볼 것 같아요. 바로 다음 제품, 세 번째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제품은 요 친구입니다. 제가 예전에 따로 한번 리뷰한 적도 있는데 이게 이제 태블릿 PC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메모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. 요 버튼 딱 누르면 싹 지워지고 다시 쓸 수 있고 요 뒤쪽 보시면 여기 내 펜이 있거든요. 공대세 구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하고 요 버튼을
누르면 이게 다 사라집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카페에서 메모할 수 있는, 많이 쓸지는 모르겠어. 막 그렇게 편리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 친구도 가격대는 한 3-4만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거 계속 보여드리겠어요. 네 번째 친구는 보조 배터리라고 하기에는 용량이 작아요. 2000입니다. 그냥 선풍기인데 휴대용 선풍기에 보조 배터리 기능도 있더라 하는 그런 친구인데, 플립 포르테이블 박스팬이라는 친구입니다. 사실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. 좀 있으면 아니지만은 이제 한 5-6월 정도 되면은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합니다. 핸드 선풍기, 그 다음 탁상용 선풍기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,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돌리면 선풍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. 한번 충전으로 최대 6시간 정도까지 선풍기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선선합니다. 적당히 선선. 야 근데 이건 좀 예뻐. 디자인용으로도 괜찮아. 그래서 뭐 공부를 한다 치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. 오, 굉장히 적당히 시원합니다. 아 나 근데 진짜 뭐 적당히 시원해. 뭐 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원해. 진짜 선선하지. 약간 진짜 더울 때 하면은 약간 살짝 상쾌할 정도는 시원함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요 친구가 정말 급할 때, 내가 카페에서 이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다 됐는데 충전기가 없네, 정말 급할 때 쓰셔야 돼요. 그러면은 요쪽에 이제 충전기 꼽는 선을 딱 꼽고 휴대폰 충전도 하면서 선풍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, 2000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% 70% 정도까지는 충전이 되는 걸로 알아요. 딱 그 정도로. 자 바로 다섯 번째 만나보시죠. 그 다음 친구는 굉장히 귀엽고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 아니면은 정말 어른분들, 한 40-50대 어른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짠, 고전 오락기 보조배터리입니다. 용량은 만입니다. 만 이게 중국어로 돼 있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만인가 6500인가 잘 모르겠지만 용량은 대충 이 정도. 가격은 한 35,000원 했던 거. 두루룽. 일반적인 보조배터리랑 똑같이 여기 그냥 꼽아서 이용하시면 돼요. 게임기가 달려있다 이 말이지. 아 여기 게임기 온오프 버튼이, 게임기 온오프 버튼을 똑 누르면 오 켜졌다. 대사님, 아 휴대폰 게임하면 되지 왜 보조배터리로 고전게임을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제 생각에는 휴대폰 빵 프로 때 전원 연결하면은 바로 안 켜지거든요. 대충 뭔지 아실 거예요. 1% 2% 될 때까지 이게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켜져요. 뭐 그럴 때 잠시 한두 판 하기 좋지 않을까. 오 게임이, 오 뭐야 이게, 내가 오락실에서 하던 거보다 더 고전이잖아. 뭐야 이게, 나 끝판까지 깨겠다 이거. 켜망 가능. 오 게임기로서 가치는 지뢰찾기 정도. 요 친구입니다. 굉장히 귀엽죠?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? 사실 조금 시즌이 지나긴 했는데 요렇게 생긴 핸드워머입니다. 핸드워머가 제가 뭔지 몰랐는데 손난로. 네 손난로입니다. 손. 뭐 사실 충전기로서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이게 정말 따뜻한지 알아봐야 돼.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네요. 주머니에 넣고 있어봐야겠다. 아, 조금 따뜻하긴 해요. 이 정도면은 겨울철에 그냥 딱 손 녹일 정도로, 내가 이거 막 잡고 있다가 막 몸이 막 이렇게 될 정도까지는 아니고 정말 차운 손 녹일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근데 귀엽잖아. 사실 이거 뭐 손 녹이려고 사겠어요? 너무 귀여운 보조배터리. 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. 자 그 다음 친구는 요 친구입니다. 또로롱. 보조배터리 조명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. 와, 이렇게 크게 생겨가지고 4,400밖에 안, 조금 하잔데 그거는. 생긴 거는 대충 요렇게 생겼습니다. 이 조명 한번 다 꺼봐주실래요?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약간 좀 좋은 거는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지? 안 보여서. 안 보여서 얼굴이 반밖에 안 보여. 약간 그냥 여자친구랑 이렇게 무드등 이렇게 딱 하나 켜놓고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서 캠핑 같은 거 가가지고 텐트 안에서. 자 저작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래가 몇 곡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 노래 틀. 약간 이렇게 노래 듣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되어 갈 때쯤 이렇게 연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여러분들 저 노래 있잖아요. 10,000,000원 투자했는데 음원 수익 70,000,000원.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여덟 번째 친구. 이 친구도 굉장히 골때립니다. 아, 왜 굳이 저기에 보조배터리가 있어야 돼. 오늘 뭐 중에는 거의 제일 골때리는데 이 친구입니다. 공대생님 텀블러 보조배터리인가? 아니요 믹서기 보조배터리입니다. 와 골때린다 진짜. 용량은 대충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믹서기인데 정말 믹서하다가 믹서하다가 보조, 뭐 어쨌든 믹서하다가 뭐 레시피를 찾아보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. 뭐 간편하게 보조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아. 오 뭐야? 오렌지 같은 거 몇 개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실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말 배터리 꼽는 구멍이 있습니다. 여기다가 딱 연결해서 휴대폰을 딱 꽂으면은 리링 이렇게 충전도 됩니다. 뭐 대충 한번 갈아볼게. 갈기보단 약간 후순인데? 오. 우와 잘 되네. 오케이. 괜찮다. 아침에 이렇게 그냥 뭐 방울토마토 하나 갈아먹으면서 폰 충전하면서 출근하면은 굉장히 현대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.
자, 아홉 번째 보조배터. 오늘 친구 중에는 가장 고가의 제품입니다. 무려 10만원 태양광 충전 보조배터리입니다.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태양광 보조배터리가 여러분, 얘는 용량이 없습니다. 보조배터리 이름은 보조배터리인데 태양광 충전기입니다 여러분.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 햇빛만 있으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, 이게 약간 불빛을 받으면 이제 햇빛을 받으면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올 겁니다. 그냥 조명에 갖다 대도 불은 들어오긴 하다. 태양광 충전 정말 되는지, 제가 지금 현재 배터리 용량이 48%입니다 정확하게 10분 동안 제가 저 태양에서 충전해보고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태양을 받아가지고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충전 표시가 뜰지 없습니다. 오, 떴긴 떴어. 10분이 지났는지 뭐래, 10분이 지났는데 과연 1%라도 올랐을지 보겠습니다. 짜란. 오, 야, 야, 52%. 야, 10분에 아까 거의 한 47에서 시작했거든요? 10분에 5%면은 1시간이면 30%. 야, 공전기 괜찮다. 아니 근데 이게 고려해야 되는 게, 하늘이 엄청 많이 쨍쨍한 날씨는 아니고 그냥 살짝 흐릿흐릿하면서 맑은 날씨거든요? 근데 5%, 그럼 되게 쨍쨍한 날에는 10% 정도도 찬단 말이잖아요. 자, 마지막 친구는 바로 요 친구입니다. 가방 보조 배터리. 가방 보조배터리인 줄 알고 샀는데 가방 보조배터리가 아니고 보조배터리 가방이더라고요. 보조배터리를 여기 꼽아서 이렇게 넣고 다니는 가방이더라고요. 그랬을 때 가방을 이렇게 딱 맸을 때 여기 꼽는 구멍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꼽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친구. 전 당연히 보조배터리 기능을 갖춘 가방인 줄 알았는데 가방 보조배터리가 아니고 보조배터리 가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.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, 뭐 괜찮잖아요, 나쁘지 않잖아요, 뭐 이런 거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. 힙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. 아, 이런 보조배터리 힙색, 이 검은색이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디자인이 정말 약간 구찌 같은 발렌시아가 뭐 이런 거 딱 합성 안 해주세요. 고랬을 때 이렇게 매면서, 아, 여기 휴대폰이 이렇게 있다, 여기 있다가 전화 왔네? 야, 어디냐? 매드올리? 갈게. 괜찮지 않습니까? 10가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. 댓글로 여러분들이 리뷰를 원하시는 신기한 제품들 혹은 신기한 컨셉을 가진 물건들, 뭐 신기한 가위를 찾아주세요, 뭐 신기한 뭐 음료수를 찾아주세요, 신기한 선풍기를 찾아주세요.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셉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도리도리!